우리가 느끼는 한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今日は私たちが感じる限界について一緒に恵みを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여러분 벼룩 아시죠? 皆さん 노미という虫は知ってますよね? 이 벼룩은 자기 몸의 200배나 높이 점프를 할 수가 있대요. この노미は自分の体の200倍高くジャンプすることができるそうです。 그래서 이 벼룩을 유리병에 넣었어요. この飲みをガラスの瓶の中に入れました。 그리고 유리병 가운데다가 투명한 유리 칸막이를 끼워 넣었어요. で、その瓶の真ん中に透明な仕切りを置いておきました。 유리병 안에 들어가 있는 벼룩이 안 튀겠어요? 그 안에서도 튀겠죠. で、飲みはその瓶の中でもジャンプをするんですね。 근데 중간에 유리 칸막이가 있잖아요. しかし真ん中にそのガラスの仕切りが置いてあるので。 근데 투명하니까 벼룩은 그게 유리가 있는지 몰라요. で、透明なのでそれが壁なのかはわからないです。この飲みにとっては。 점프하니까 잠깐 중간에서 자꾸 퉁퉁 부딪히는 거예요. で、飲みがジャンプをするとするたびになんか体がぶつかるんですね。 너무 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뛸 때마다 고 위치에서 부딪히니까 いつも高く飛ぶとそのある程度の高さでぶつかってくるので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時間が経つとどうなるかと言いますと 벼룩이 그 유리 칸막이가 부딪히기 바로 직전에까지만 점프를 한다는 거예요. 노미와その仕切りに体がぶつかるその高さの直前まで跳ねるようになるそうです. 왜냐면 점프했을 때 아팠던 그 아픈 기억 때문에 거기서 멈춘다는 거죠. 나중에 자신이 이つも 점프를 타면이 부딪혀서는 이탐이를 覚えているからなんですね.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유리 칸막이를 빼잖아요. そして後にはその真ん中に仕切っているその透明な仕切りを取ると 그래도 벼룩은 그 바로 유리 칸막이가 있었던 그 직전까지만 뛴다는 거예요. それでもノミはその仕切りが置いてあったその高さの直前までしか跳ねないそうです. 그러면서 벼룩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それノミはこのように考えるそうです. 거기가 내가 뛸 수 있는 한계다라고 말해요. そこは私の限界だと思うようになるそうです. 근데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しかし皆さん私たちもそう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우리가 어려서부터 살아가면서 말이죠. 私たちが子供の時から今まで生きてき 어떤 부딪혔던 어떤 한계점들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いつもぶつかってくるある限界を私たちは経験してきました.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능력은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면서 ですから自分の力はどこまでなのかをわからないままで 스스로 만들어 놓는 한계점 안에서만 살게 된다는 거죠. 自分が作ってきた自分の限界の中に閉じ込められて生きていく人がたくさんいるということです. 근데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しかしイエス様はこの信仰とはどういうものだとおっしゃいましたか? 그 마치 유리병 중간에 있는 유리 칸막이를 뚫고 올라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瓶の中に敷いているその透明な仕切りを 스킬이요. 突き破って進むことだとおっしゃいます. 육의 세상은요. 유리 칸막이 같은 그런 부딪히는 한계가 있어요. 皆さん肉の世界ではそのガラスの仕切りのようなぶつかる限界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세상 안에서는요. しかし神様がおられる霊的な世界の中では と그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능력은요. また神様がおられるその 霊的な力の中では 육의 것을 뚫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십니다. 肉の限界を乗り越えさせる力をくださるのです.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例えばこういうことなんですね.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創世記に神様はおっしゃいます.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御言葉によって天と地を作られました. 그랬더니 세상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すると御言葉をおっしゃった通りにこの天と地が作られました. 영이신 하나님께서 霊である神様は 영의 세계에서 霊的な世界で 영의 능력으로 말씀하셨어요. 霊の力を持っておっしゃいました. 그랬더니 すると 이 육의 세상에서 その肉の世界で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 御言葉通りになされたのです.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 예수様はそれを信じるそれが信仰だとおっしゃっているのです.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말이죠. 皆さん信仰生活においてもですね. 예수님의 그런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믿고 イエス様のその霊的な権威と力を信じ 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神様の御言葉の中で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私たちが思っているその限界を乗り越える人生を歩む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 아멘. 아멘. 아, 근데 좀 우리 손만 내니까 좀 진짜 어색하죠. 우선 両手だけ 上げる는 또 조금 まだ 慣れてないんですよね. 아멘과 동시에 하십시다. 자, 아멘도 동시에 하십시오. 어쨌든 그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사십시다. 限界を乗り越える人生を歩みましょう.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중풍병자가 나오죠. 오늘의 말씀을 보면 중풍의 사람이 나옵니다. 중풍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래요. 중풍의 야마이노 유에니 카라다 오고카스 코토가 데키나이 소우데스. 중풍 때문에 몸에 마비가 온 거죠. 중풍의 야마이노 유에니 카라다가 마히시테 이른데스네. 여러분 우리 같이 건강한 사람들도 살면서 많은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와타시타치노 요우나 겐코나 히토다치 겐코나 히토모 이키테이쿠 나카데 가즈오쿠노 겐카니 부츠카른데스네. 근데 중풍 때문에 침대에서만 살아야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죽하겠어요. 에나오사라 중풍의 야마이노 와즈라테이테 베드노 위에니 過ごす人はどうなんでしょうか?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한계들이죠. 뭐 생활 そのものが 限界かもしれません. 제대로 손을 쓸 수가 있습니까? 뭐 로크니 테 오고카스 코토가 데키르. 제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뭐 지분가 오모이 도리니 やりたいことをできるんでしょうか? 삶의 거의 대부분이 한계. 뭐 생활 そのものが 限界かもしれません.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미즈카라 데키르코토가 나이카라나데스. 그런데 しかし 그런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와왔을 때 그 중풍의 人が 예수様のところに 出てきた時 그의 중풍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야마이가 癒される 기적이 起きました. 그의 죄가 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그의 罪が 許される 기적이 起きました. 그런데 그 기적의 시작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기적의 始まりは 何だと 書いてありますか?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도 私たちには 限界があ っても 예수님께는 한계가 없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거라. 예수様には 限界가 ない ということを 信じる 信仰から 始まったのです. 그럼 이 중풍병자는 내가 그 중풍의 人は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どういう 信仰を 持って いるが 故に 그런 자기가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볼 수 있었는가? 自分の 限界を 乗り越える 기적을 見ることが できたんでしょうか? 오늘은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今日は 2つのことを 一緒に 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첫째는요. 第1番目は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全ての 状況から 예수様を 見上げることです. 이것을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을 때는 우리는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는요 이런 치료 저런 치료 다 받아봤어요. 중풍의 사람은 안나 치료, 곤나 치료, 정말 여러 치료를 受けてきたと思います.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의학의 한계만을 확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의학의 한계를 확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가 이끌어 간바때도, 아무리 탁월한 의사를 만나도, 이끌어 스그레다 의사에 대해도. 지금 현실은 불치병 안에서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내 모습을 확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현재와 부치의 야마이니 뭐 이르 자신을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다고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예수様이 자신의 마을에 오라れる라는 이야기를 聞きました. 그 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었어요. 그 전부터 예수様이 ついていきたいなと 思っていました. 근데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몸이 しかし 指 1本 自由に 動かせない 体なので 침대에만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었어요. 베드의 위에 이를 수가 ありませんでした.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様이 자신의 마을에 오라れる라는 이야기를 聞いたのです. 그 이야기를 듣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달려나가고 싶었어요. 그 이야기를 聞いた 途端も 베드から 今でも 起き上がって 예수様のところに 駆け寄りたいという 気持ちでした. 하지만 여전히 몸은 전신마비예요. ところが 未だに 자신의 体は 動くことは できません. 모든 것이 다 한계에 부딪히는 삶이었어요. 全ての 것이 限界に 부딪칼 현실でした.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しかし 예수様の 力を 信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예수様 메시아다 ということを 신지 예수님께로 달려 나가고 싶어 했던 그 마음 예수様に 走っていきたいと 願っている 自分の心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ただ 예수様だけを 見上げる その 信仰 그 믿음이 자기의 친구들을 감동시켰어요. その心が 友達の 心に 感動を与えたのです. 그래서 그 믿음의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신고의 友達の 助けを 受けて 예수様のところに 行くことができました. 그래서 보면요 그래서 보면 ですね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은요. 全ての 상황から 예수様을 見上げる 信仰は 한계를 넘는 환경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限界を 乗り越える 環境を 作り出し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요. 예수様을 見上げる 信仰は 기적을 보는 첫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을 起こす 第一歩 であることを 信じましょう. 아멘. 아멘. 우리도 그래요. 皆さん 私たちも そうなんです. 우리도 살면서 참 많은 한계를 느끼고 보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많은 한계를 느끼고 보면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많이들 절망하는 걸 보게 돼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 한계 앞에서 절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질병을 갖고 있을 때도 또 자기 그 질병 때문에 어떤 한계를 느낄 때 또 그 야마이에 의해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낙담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낙담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힘든 삶의 환경에
苦しい環境の中で、と질병에、また病に、 자기 삶이 완전히 무너지진 않을까? 自分の人生は完全に壊れてしまうのではないか? 미리 낙담하고 미리 절망하는 것을 보게 돼. 前もって落ち込んで落胆し絶望したりもします。 현재 어떤 힘든 환경에서? 現在ある苦しい環境の中で。 나는 불행한 인생이다, 불행한 사람이라고 아예 단정 짓는 사람도 봤어요. もう私は不幸なものだ、不幸な人生だと決めつける人もいるんです。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しかし皆さん知っていますか? 이런 사람들은요. こういう人たちはですね 진짜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생각대로 삶을 만들어 갑니다. 本当に自分が思っているその信仰のまま、思いのまま、そのような人生を歩んでいくのです。 마음이 절망적이면요. 心が絶望であれば 삶을 절망적인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고. 自分の人生ももう絶望的な人生へと作っていくのです。 진짜 자기 믿음대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그 믿음대로 불행한 삶을 만들어 가. 지금은 불행한 ものだと 思って しまうと本当に不幸な人生を歩んでしまうのです。 자기 믿음대로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면 실패하고요. 自分が 失敗するかもしれないと思うならば その通りに 失敗してしまうのです。 이러다가 망할 거라고 믿는 자기 마음이 있으면 진짜로 망하는 인생을 살게 돼. これで潰れてしまうと思っている心があるならば その通りに 潰れてしまうのです。 그래서 자기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 ですから自分の問題ばかり見つめる人。 자기 상황만 보고. 自分の状況ばかり。 자기의 환경 만 보고 環境だけを見つめ 자기의 부족함만을 보는 사람은요. 自分の足りなさばっかり見つめる人は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할 수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神様が 기적을 起こして くださる その信仰を 持つことができないのです。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ですからイエス様は私におっしゃってます。 권세와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権威ある力あるイエス様だけを見上げなさいとおっしゃってます。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비토의 手紙でも このように 書いて あります.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신권의 소시사 であり 완성자 である 예수様から 目を 離さない で いなさい. 여러분 이것이 방법입니다. 여러분 これが 方法なんです. 이것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これが私たちの 限界を 乗り越えることの できる 方法 で あります. 믿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신권은 変わった もの では ありません. 나만을 나의 힘든 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내 눈을요. 自分のものばかり、自分の状況ばかり見つめていた自分の目を 예수님께로 옮겨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様に向けイエス様を見上げること、これが信仰なんです。 살면서 낙담될 때도 있잖아요. 皆さん人生の中で落胆することもありますね。 그때도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その時もイエス様を見つめることです。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낙담에서 다시 기쁨으로 옮겨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その人は落胆から喜びへと変わる人生を歩むことができるのです。 실패할 때도 있어요. 失敗する時もあります。 그때 바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その時どん底を見るのではなくイエス様を見つめることです。 그때 실패의 삶에서 승리의 삶으로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そうすれば失敗の人生から成功の人生 と 変わ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어떤 마음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도 心の中に傷があり痛みがある時にも 혹시 두려울 때에도 恐れている時にも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様を見つめることです。 그럴 때 そうする時に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예수様がおっしゃった通りに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신다. 私たちに 기쁨을 与えて くださるんです。 소망의 믿음을 갖게 하신다. 기쁨의 신권을 持つように 예수様が 주시는です。 그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그래서 신권과 함께 우리의 기쁨의 길에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です。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ですから私たちがすべきことは 예수様을 見つめることです。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있죠. 종교의 개혁을 일으켰다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집에서 기르는 한 강아지가 있었는데요. その家で飼っている子犬がいました。 식사를 하고 있는 마틴 루터 옆에서 계속 주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식사를 하고 있는 その 隣に 座って ずっと その 주인だけを 見つめていたのです。 마틴 루터가 음식에 손이 가면 その 彼の 手が 皿の ところに 手が 行くと 강아지도 그 음식을 바라보고 その 고이누모 その 사라를 미츠메 마틴 루터가 또 입으로 손이 가면 근데 마틴 루터의 마르틴 루터상의 その 手가 口元に 行くと 또 강아지는 자기 주인의 손만 바라보고 또 고이누모 その 주인의 手を 追って 行くのです. 그런 강아지가 마틴 루터는 너무 예쁜 거라. そのような子犬がとっても可愛く思いました. 그래서 고기 한 점을 던져 줬어요. 一切れの 肉を 与えました. 그랬더니 정신없이 그걸 다 한 번에 다 먹어버렸어. 그리고 아っという間に それを 食べてしまうんです. 그리고 또 주인만 바라보는 거. 또 애쓰게 주인だけを 見つめるんでした. 그 상황을 보고 마틴 루터가 이런 글을 썼죠. そういう状況を見て、マルチン・ルターさんはこのような文章を書きます. 강아지가 내 손을 쳐다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라면. 子犬が私の手を 見つめているように、私も
神様だけを見つめていたならば 하나님은 내게 더 크게 감동하셨을 것이다. 神様はもっと私に感動していただろう. 강아지는 나를 쳐다보는 동안 일절 잡념이 없었다. 子犬は私を見つめている間一切の雑念はなかった.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온갖 잡된 생각을 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しかし私たちは信仰生活の中あらゆる雑なことを考えながら信仰生活をしている. 사랑하는 여러분, 愛する皆さん, 한낱 강아지도 주인만을 바라보는데요. そのような子犬も主人だけを見つめているのに. 우리도 환경 바라볼 것이 아니라 私たちも環境を見つめるのではなく 힘든 상황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苦しい環境ばかり見つめるのではなく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私たちにくださった約束の御言葉を見つめていく皆さんになる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 베드로도 봐보십시오. 베드로のことを見てください. 물에 서 있는 예수님이었었어요. 水の上に立っているイエス様でした. 그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そのイエス様を見つめました. 그리고 주라면 나로 하여금 오라 하시옵소서. それ主であれば私にとって来なさいとおっしゃってくださいと. 예수님이 오라. イエス様は来なさいとおっしゃ. 그 말을 믿었어요. その御言葉を信じました. 그리고 배에서 물 위로 발을 내디뎠죠. そして水の上に一歩足を踏み出します. 그리고 물 위로 걸어가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어요. で水の上を歩きながらイエス様のところに行きました.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様を見つめている時です.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을 때. 예수様がおっしゃった御言葉を信じた時です. 그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その時奇跡のようなことが起きました. 그런데 그 순간 큰 바람과 큰 파도를 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しかしその時大風や大波を見た時どうなったんですか? 그때 예수님을 안 바라봤죠. その時はイエス様を見つめませんでした. 큰 파도를 보고 風を見て 의심, 그 말씀에 의심했고 御言葉を疑ってしまい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恐れる心が入ってきました. 물에 빠지는 일이 생겼다. その時に水に溺れてしまったんです.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その時イエス様はペテロの手を取って何とおっしゃいましたか?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셨다. 信仰の薄い人だな。なぜ疑うのか?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ですからイエス様を見つめないこと. 그것은요, 믿음이 작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信仰の薄いものの姿なんです.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하는 것이요. そしてイエス様の御言葉に疑うことは. 그 삶에는 기적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そのような人には奇跡のようなことは起きないでしょう. 말씀을 믿지 못하고 御言葉を信じることができず. 큰 파도를 보고 의심하고 두려워할 때는요. 波を見て恐れて疑う時. 물 위를 걷고 있었던 기적과 같은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水の上に歩いていたそのような奇跡が消えてしまうのです.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ですから私たちがすべきことはイエス様を見つめることです. 둘째입니다. 第二番目です.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私たちがイエス様を見上げているならば 이제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その次は信仰によって行うことです.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 信仰によって行うことです. 여러분, 삶의 어떤 장애물 이 가로막고 있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皆さん人生の中である障害物によって防がれた時は信仰によって行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 앞에서 주저하게 되죠. しかし多くの人々はその障害物の前で 絶望してしまうんですね.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イエス様を信じているクリスチャンさえもそうなんです. 옛날에 한 왕이 있었는데 昔ある王様がいました. 한 사람이 다닐 만한 좁은 길에다가 큰 돌을 막아 놓은 거예요. ちょうど一人が通れるほどの狭き道に大きな石を転がして置いたのです. 그리고 왕은 누가 이 돌을 치우는가 보고 있었죠. そしてその王様は誰がその石を取り除けるのかそれを見ていたのです. 한 장사를 하는 상인이 지나왔습니다. 商人がその道を通りかかりました. 근데 그 돌 앞에서 이러는 거예요. しかしその石の前でこのように言うのです. 아, 이렇게 바쁜데 누가 이렇게 큰 돌을 막아 놓은 거야? こんなに忙しいのに誰がこんな石をここに置いたんだ. 귀찮아하면서 다시 돌아갔어요. 面倒だと思いそのまま引き返りました. 그다음엔 학생들이 왔습니다. その次は学生たちがやってきたんです. 학교에 늦었는데 누가 이렇게 돌을 막아 놓은 거야? もう学校に遅れてるのに誰がこの石をここに置いたの? 불평하면서 돌아갔어요. でつぶやきながらまた引き返りました. 저녁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왔지만 다시 불평하면서 돌아갔어요. 多くの人はその道を来たんですがみんなつぶやきながらそのまま引き返ったのです. 저녁 때쯤이었습니다. 夕方頃のことでした. 한 농부가 그 길을 지나가게 됐어요. ある農夫がその道を通りかかりました. 근데 그 돌을 보고는 しかしその石を見て 아무 말도 안 하고 何も言わず黙って 끙끙끙거리면서 그 돌을 비켜놓은 거예요. もう一生懸命力を出してその石を取り除けたのです. 근데 그 돌 밑에는 한 주머니가 있었어요. しかしするとその石の下にはある袋が置いてありました. 주머니 안에 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その袋を開けてみると大きなお金が入っていたんです。 그리고 한 통의 편지가 있었죠. 이츠노 테가미가 하이테 아리마스타.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その 테가미니와 고노요니 카이테 아리마스타. 왕이 주는 이 돈은 누구든지 이 돌을 치우는 사람의 것이다라고. 왕이 아타에르 코노 오카네와 다레 데아레 코노 이시오 토리노케루 히토노 모노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同じ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中で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놓여지는 일이 한두 번입니까? 우리들의前に障害物がで防がれた時が1回2回のことなんでしょうか?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이것 또한 또 장애물을 넘고 있는 모습이라고. ある意味では私たちこのように集まって礼拝を捧げていること今も限界をその障害物を乗り越えている状況かもしれません。 신앙생활 속에서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신앙생활中ではいろんな障害物があります。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뭐라고 書いてありますか? 믿음으로 넘은 그 장애물 뒤에는 信仰によって乗り越えたその障害物の後ろには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 いつも隠された神様の祝福があった。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이요. 1回も例外はありません。 오늘 예수님한테로 나아갔던 이 중풍병자도 그래요. 今日御言葉のようにイエス様のところにやってきたその中風の人もそうで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先ほども述べたように 모든 것이 다 한계예요. もうすべてが限界なんですね。 모든 것이 장애물들이라고. すべてが限界のように障害物のように思います。 중풍이라고 하는 질병. 中風という自分の病。 움직일 수 없는 몸. 動かせない体。 그런데 또 내 친구 네 명이 도와줬어요. しかし友達4人が助けてくれました。 근데 또 장애물이 있네. しかしまた障害物があるのです。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던 사람들이에요. それはイエス様の噂を聞いて集まってきたたくさんの人々でした。 사람들이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人々が家の中にいっぱいです。 집안에 집 밖에 마당에도 가득 찼어요. 庭にも外にもいっぱいで人で満ちています。 대문 밖에도 가득 사람으로 몰려들었어요. 門の外にも人で満ちていました。 모여든 사람들 중에서는 集まっているその人々の中には 자기처럼 낫기를 바라는 낫기를 바래서 왔던 병자들이 많아요. 自分のように病を癒してもらうためにやってきた人たちもたくさんいます。 사람들은 누구 하나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人々は誰一人道を譲ってくれませんでした。 중풍병자는 그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中風の人はその人混みをかき分けて中に入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 여기서 또 한 번의 장애물, 또 한 번의 한계를 느끼게 되죠. ここでまた限界をまた 限界を 感じてしまうんです。 근데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そういう時どういう信仰が必要だと言いましたか?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信仰によって行う信仰が必要なんです。 그 믿음의 친구들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信仰の人たちは友達はどうしましたか? 지붕으로 올라갔대요. 屋根の上に登りました。 그리고 기와를 벗겼답니다. そして瓦を外したと書いてあります。 그리고 친구를 누인 침상채로 예수님께 내려보냈대. そしてその中風の人を寝かしたそのまま寝床をイエス様の御前に吊り下ろしました。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考えてみてください。 이게 쉬운 일입니까? これが簡単なことでしょうか?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린다는 그것이 쉬운 일이에요. 屋根の瓦を外して寝床を吊り下ろすことは簡単なことでしょうか? 믿음의 행동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信仰の行いは決して簡単なものではありません。 믿음의 행동은요. 신앙の行いは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見つめなければ絶対できないものなんです。 그런데 しかし 오늘 말씀 보면요. 今日の御言葉を見ますと 예수님이 중풍병자와 네 명의 친구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中風の人と4人の友達を見て何とおっしゃいましたか?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친구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彼らの信仰を見てイエスは友よあなたの罪は許されましたと言われた。 그리고 24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면서요? そして24節の御言葉です。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あなたに命じる起きなさい寝床を畳んで家に帰りなさ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指 1本 自由に 動かせない人に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起きなさいと。 네 침대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내 덮고 탔다니 이에니 帰りなさいと。 근데 그 다음 절 어떻게 됩니까? しかしその次には何とおっしゃいますか?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すると彼は立ちどころに人々の前で立ち上がり寝ていた床を畳んで神をあがめながら自分の家に帰った。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この2つイエス様を見つめること信仰によって行うこと이두가지가있었을때この2つがあった時に예수님은그들의믿음을보시고예수様は彼らの信仰を見て세상사람이생각할수없는この世の人々が考えることのできない세상에서일어나지않을この世で起きない그런일을예수님은허락하게하셨어요そのようなことをイエス様はなさいました그것을사람들은기적이라고말씀それを人々は奇跡と言います성경을보면요聖書を見ますとですね이런믿음으로예수님께로나아갔던사람들은このような信仰を持ってイエス様の御前に出て行った人たち기적을보고奇跡を見て응답을받고答えを受け축복을먹기도해祝福をもらいました그런데しかし오늘날신앙생활하는우리들이요今日信仰生活をしている私たち분명예수님이도와주실것을알고믿는데왜우리는도움을받지못하는가確かにイエス様が助けてくださることを信じているのになぜその御助けを受けることができずにいるんでしょうか예수님의응답을기대하고기도하는데왜기도응답이우리에게없을까イエス様からのその祈りの答えを期待して祈っているのになぜその祈りの答えがないんでしょうか여러이유가있겠지만いろんな理由があると思いますが그런가운데우리신앙생활속에장애물앞에섰을때そのような信仰生活の中で障害物の前に立たされた時그장애물앞에서포기하는우리들의모습이있지않나생각해볼필요가있어その障害物の前で落ち込んでそして諦めてしまっている自分の姿はないでしょうか그장애물앞에서돌아가는우리들의모습은있지않는가その障害物の前で落ち込んで立ち返ってしまう自分の姿はないでしょうか우리인생은장애물경주와같습니다皆さん私たちの人生は障害物競争のようなものなんです그냥무작정달려간다고되는인생이아니에요ただただ走るだけでいいものではありません우리가달려가는곳곳에장애물은서있고いろんなところどころに障害物は置いてあります그장애물들을넘어가야되는데その障害物を乗り越え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대부분의사람들은요多くの人々はですね장애물이있는그전까지는잘달려갑니다障害物が現れる前までは一生懸命走っていくことはできます정말멋있는모습으로잘달려갑니다本当に一生懸命走っていくんです그런데しかし장애물이앞에보이기시작하고障害物が見えてくると장애물앞에서있을때는その障害物の前に立たされた時그장애물을넘어가지못하는사람들을보게됩니다その障害物を乗り越えて行くことができない人々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넘어가야되나말아야되나갈등하고있는사람들을보기도하고요これは進むべきなのかやめるべきなのか葛藤したりもします장애물이너무높아보이면その障害物があまりにも高く見えてしまうと이것때문에나는더이상갈수없다고핑계대는모습도보게もうこれのせいで私は進むことはできないと言い訳をする人もたくさんいるようです많은사람들이그런변명을하면서달리기를멈추기도하죠多くの人々がそういう言い訳をしながら走ることをやめたりもします여러분이렇게우리는살면서장애물을만나고皆さんこのように私たちは人生の中でいろんな障害物を우리의한계를느낄때가있습니다限界を感じる時がたくさんあります근데여러분그때しかし皆さんそういう時に기억하십시오覚えてください예수님을바라보는イエス様を見上げることです그리고예수님을바라보는믿음으로그믿음으로행동하는것입니다そしてイエス様を見上げる信仰によって行動することです오늘본문을보면今日の本文を見ますと예수님은이렇게믿음생활을하는사람을믿음의사람이다라고말씀하셨어요예수님은このような信仰を持って行う人を信仰の人だとおっしゃっています그리고그믿음의사람을칭찬하셨고そしてその信仰の人を褒めてくださいました그의죄를사여주셨고彼の罪を許してくださいます믿음에합당한축복도상급도주셨어요その信仰にふさわしい報い祝福も与えてくださいます또예수님이이런말씀하셨어요またイエス様はこのようにおっしゃいました그들의믿음을보셨다彼らの信仰を見て우리살때많은장애물皆さん人生の中でいろんな障害物한계를느낄때限界を感じる時거기서주저앉고포기하는우리들이아니라そこでつまずいて諦める私たちではなく우리의믿음을예수님께보여드릴수있기를私たちの信仰を主に見せることができるよ그믿음위에하나님께서축복을하시고またその信仰の上に神様が祝福をしてくださり위로를하시고慰めてくださり그에합당한상급을주신それにふさわしい報いをくださる그런신앙인생을살아갈수있기를주님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そのような信仰生活を送っていくことをできるよう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반드시우리의인생에는장애물이있습니다必ず私たちの人生の中には障害物があります기억하세요覚えてください예수님을그때는반드시바라봐야된다는そういう時は必ずイエス様を見上げることです예수님만을바라봐야된다는イエス様だけを見つめることです그리고믿음으로행동하는것입니다そして信仰によって行うことです아멘이두가지가있을때この二つがある時に우리의앞에있는장애물은장애물이될수없고요私たちの前に立っている障害物はもう障害物ではなくなります오히려그장애물은우리의영향력이되는줄믿습니다むしろその障害物は私たちが乗り越えることができる
도다이にな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以前も語ったことあるんですが. 골리앗은 장애물이 아니다. 골리앗은障害物ではありません. 골리앗은 그 돌에 맞아서 넘어지기 위해서 있는 존재라고요. 골리앗은その石によって倒れるようにある存在にすぎません. 우리 앞에 있는 귀신들도 마찬가지. 私たちの前にあるいろんな悪霊もそうなんです. 귀신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悪霊は私たちを怖がせ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우리에게 쫓으라고 하는 존재라고요. 追い出すためにある存在なんです.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そのためには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예수様を 見つめることのできる信仰を持って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信仰によって 行うことのできる 信仰を持つことを願います.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そういう信仰を持って 人生を歩み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歩んでいく私たちになる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 아멘.